자, 잘 쉬었나요? 이제 35번까지 풀고, 여러분들이 이제 34번, 35번 이렇게 서버 쪽이라든가 보안의 설정 항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는, 물론 제가 그 이론할 때 좀 설명도 했지만, 문제로서 설명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메모를 해서 2차 대비로 본다 생각을 하고 좀 잘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자, 이 시간은 자, 36번부터 시작입니다. 다음은 TCP 씬 스캔에 대한 설명이다. 자, TCP 씬 스캔.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이렇게 씁니다. 자, 박스 보세요. 씬 스캔은 풀 TCP 접속을 하지 않으므로 자, 하프 오픈 스캐닝이라 한다. 하나의 씬 스캔, 씬 패킷을 보내요. 씬 에크 응답이 오면 그 포트를 리슨하고, 리슨이라는 건 계속 대기하고 포트를 열어놓고 있는 상태라고 그랬죠. 이게 괄호 응답이 오면 리슨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이 기술은 하나의 패킷을 보내요. 씬에크 응답을 받으면 그 즉시 괄호 패킷을 보내서 접속을 끊어버린다. 자, 접속을 끊는다. 물론 이 문제를 제가 출제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이 또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36번 같은 경우도. 자, 보면은 우리가 일단 스캔부터 자, 36번이에요. 스캐닝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스캐닝부터. 자, 스캐닝이 있습니다. 자, 스캐닝이 있습니다. 스캐닝. 자, 이 스캐닝에는 어떤 스캔, 어떤 스캔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 여러분들 한번 또 정리 한번 합시다. 자, 기회. 스캐닝에는 어떤 스캔? 자, 일단 TCP 커넥. 자, 첫 번째가 TCP 예. 커넥. 뭐 커넥티드에도 늘 커넥트 좋습니다. 스캔이 있어요. 그죠? 자, 두 번째가 여기처럼 TCP 씬 스캔이 있어요. 세 번째가 스텔스 스캔이 있어요. 자, 스텔스 스캔이 있어요. 씬 스캔, 스캔 같이 다 써주죠. 자, TCP 커넥티드 스캔은 자, 오픈 스캔이라고 합니다. 오픈 스캔. 자, 복습하는 겁니다. 물론 뭐 지금 뭐 문제풀이 모의고사 푸는데 당연히 복습이겠죠. 그 다음에 TCP 씬 스캔은 하프 여기 나와 있죠. 자, 얘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하프 오픈 스캔. 오픈 스캔. 그 다음 스텔스 스캔은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물론 얘네들 다 시험 한 번씩 다 나와 있죠. 뭐 스텔스 스캔은 여러 번 나오고. 자, 스텔스 스캔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핀 스캔이 있어요. 핀 스캔. 핀 패킷을 보내는 거. 또 뭘 보낼까요? 뭐 핀하고 그다음 아 널. 이거 널. 널. 그다음에 엑스마스. 엑스마스. 이 세 가지 이 스캔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스텔스 스캔이라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보니까 자, 보세요. 씬, 그죠. 또 뭐 있어요? 핀, 그죠. 널, 엑스마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예로 봤을 때, 이 문제에서도 보니까 뭐가 나와요? 어떤 씬 패킷을 보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얘네들부터 일단 또 한번 다시 짧게 정리를 할까요? 자, 우리가 TCP에는 TCP 풀, 그 헤더를 보게 되면 중간 정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일어날 때도 보면. 플래그가 있었죠? 플래그. 그죠? 플래그가 있었습니다. 자, TCP 플래그가 있어요. TCP 플래그는 다 몇 개가 있었습니다? 몇 개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6개가 있었죠? 6개가. 첫 번째로, urgent라고 하세요. URG. 그 다음에, 씬 있고 뭐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 푸시가 있어요. 그죠? PSH 푸시. 그 다음 리셋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핀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피니쉬. 그 다음에 에크도 있습니다. 에크가 이제 여기 중간인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 에크. 자, 얼전틱은 긴급할 때 일을 세팅해서 전송을 한다고 그랬죠. 씬은 요청을 할 때 첫 번째. 그 다음에 푸시는 어떤 목적으로 해서 어떤 포트로 진짜 밀어내기식으로 강제로 패킷을 전송을 할 때. 리셋은 세션을 초기화를 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초기화를 한다. 여기 이 문제에서 지금 요 리셋 얘가 등장했죠. 리셋 패킷이. 근데 끊어준다라는 개념도 초기화와 연결시켜서 잘 기억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여기
또 플랙 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요? 핀이 있죠? 핀을 피니시해서 접속을 종료하는 상태입니다. 예, 종료. 접속을 종료하는 상태. 그래서 얘를 제가 표현할 때는 항상 뭐라고 그래? 초기화. 하고 나눠서 표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 종료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리셋을 얘기하는 리셋. 초기화하는 거죠. 네. 연결되면, 에크를 보내게 되면 상대 측에서 커넥션이 이루어지면 딱 걸리죠. 공격이. 그래서 걸릴까 말까 반절만 확인하고 끊어버린다. 리셋 패킷을 보내서 해서 하프 오픈 스캔이라고 합니다. 스텝 스캔은 전혀 커넥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하는 방법이고, 여기서 이제 TCP 스캔, 커넥트 스캔과 씬, 그 다음 스텝 스캔에서의 우리가, 물론 3-way 핸드쉐이크가 이제 앞에 나와줘야 되겠고,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랬을 때 응답에 관련된 것도 꼭 여러분들한테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그죠? 응답. 예를 들어서, TCP 스캔 같은 경우, 핀 스캔이나 널 스캔이나 엑스마스 패킷을 보내서 스캔할 때 응답. 포트가 오픈되어 있을 때는 무응답. 클로즈되어 있을 때는 뭐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리셋 패킷이 들어온다. 리셋. UDP 스캔에서는 포트가 열려있으면 무응답. 그것도 스텔스 스캔하고 오픈되어 있을 때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 대신 클로즈되어 있을 때는 ICMP 언리처블 패킷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 차이를 꼭 기억을 해야 돼. 작년에 제가 강의할 때도 첫 번째 1회 대비해서 그걸 강조를 했어요. 그대로 나왔어요, 시험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2회 때 또 나왔어. 또 나왔어요. 계속 나옵니다. 그만큼 강조했고, 이 스캐닝 방법, 특히 스캐닝을 했는데 상대 측이 오픈되어 있을 때의 메시지와 클로즈되어 있을 때의 메시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에 또 나옵니다, 이거는. 시험은 중요한 건 계속 나와요. 약간씩 변경은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해를 계속 나왔고 응답에 관계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라. 그래서 자, 36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걸 머릿속에 담아두고 32번 다음은 TCP 씬스캔 하프오픈 스캔이겠죠. 씬스캔이니까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이다. 씬스캔은 풀 TCP 접속을 하지 않고 반절만 접속한다는 겁니다. 그 반절이 3-way 핸드쉐이크 할 때 1 요청을 하고 그 다음 서버에서 씬에크에서 응답이 돌아왔을 때 내가 다시 그 씬에크에 대한 클라이언트가 응답을 해줘야지만 커넥트가 되겠죠. 그래 이스터블리시가 돼서 통신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응답을 보내서 커넥션을 이루는 게 아니라 리셋 패킷을 보내서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서버 측에서는 내 존재를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하프 오픈 스캐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않고 하프 오픈 스캐닝을 한다. 하나의 씬 패킷을 보내요. 씬에크 응답이자 씬 패킷은 클라이언트가. 씬에크는 누가? 서버가 지금 보내오는 거죠. 그 포트를 리슨하고 자 포트를 여는 상태로 왜?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게 되면 커넥션을 이루려고 괄호 응답이 오면 리슨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리슨하지 않는 건 무슨 응답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 이 기술을 하나의 패킷을 보내요. 씬에크 응답을 받으면 그 즉시 어떤 패킷을 보내요? 리셋 패킷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 접속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초기화를 시켜준다. 끊어버린다는 거. 아직 세션이 종료된 건 아니죠? 종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핀 패킷입니다. 핀 패킷. 잘 기억하십시오. 36번도. 자, 마무리입니다. 이제 이론을 다 끝내고 문제풀이도 끝내고 이제 문제은행에서 실전 모의고사 1위를 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마지막으로 잘 정리를 해서 저 얼마 후에 있을 시험에 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36번의 정답은 3이다. 자, 37번. 다음은 어떤 공격에 대한 패킷 로그를 보여주고 있다. 이 공격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박스 안을 보니까 봐요. 쭉 보니까 소스 IP가 211.123.56.34 보고 데스티네이션이 211.123.56.34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IP 패킷을 보게 되면 소스 IP와 데스티네이션 IP가 같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죠. 정상적이라면. 그렇잖아. 보내는 사람 IP와 어떻게 받는 사람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네트워크 공격에서 같은 이렇게 해서 도수 공격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랜더택이라고요. 랜더택. 1번이죠. 자, 1번에 랜더택 있죠?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프로토콜 6번이라는 거 얘는 TCP를 나타내는 거고 프로토콜 번호, 포트 번호는 뭐 이메일 포트 21845 또 데스티네이션 포트 21845로 보내고 받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야?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IP가 보내는 그죠? 출발지 IP와 목적지 IP가 같다. 랜더택. 이것은 공격 방법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씬 포워딩은 계속해서
소스 IP를 비워서 보내든가 또는 존재하지 않는 IP를 보내서 서버가 응답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만큼 계속해서 심패킷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서버는 응답할 데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백로그에 그 응답할 내용을 저장해 놓죠. 무차별하게 계속해서 보내게 되면 그 백로그 큐가 가득 차가지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도수 공격이 신플러딩이라고 그랬고, 3번 스머프 공격, 스머프 어택, 예, 자주 나오죠.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1, 2, 3, 4번이 스머프 어택은 ICMP 에코 리플라이 에코 패킷을 위해서 사용해서 공격하는 거죠. 잘 기억을 하시고, 4번 핑 오브 데스는 뭐예요? 디바이스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버퍼 사이즈 또는 메모리 사이즈 이상의 크기를 패킷을 보내서, 그죠? 패킷을 분해 조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해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핑 오브 데스. 얘도 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출제를 했고요. 여기서 1번 랜더 테, CM 플러딩 어테, 스머프 어테, 핑 오브 데스 어테 다 한 번씩 나왔다는 겁니다. 앞으로 또 나온다는 얘기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십시오. 일단 37번의 정답은 1번이다. 자, 그 다음 38번. 다음 중 웹세션을 추적하는 데 흔히 이용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웹세션을 추적하는데요. 여기서 세션하면 여러분들은 논리적인 작은 패키지 돌아다니는 통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 흔히 방법되는 걸 옳지 않는 거래요. 자, 1번 URL, Uniform User Locate. 자, 얘를 가지고 찾아가죠. 여러분들 웹서버 찾아서 문서를 열 때도 찾아가더라. 2번 ActiveX Control. ActiveX는 뭐 할 때 사용하나요? 윈도우즈에서 클라이언트 레드에 그 접속하는데 실행하는데 사용하는 거. 어떻게 보면 얘가 보안에 취약한 이런 요소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론에 배웠고요. 얘는 그런 목적이지 어떤 웹세션을 추적하는데 그런 길을 제공하는데 위치를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것들은 아니다. 라고 해서 2번이 일단 틀렸고요. 그다음 3번 Hidden Form Element. 자, 이런 것들도 숨김 어떤 포맷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요소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URL의 작은 요소가 될 수 있고요. 4번 쿠키. 쿠키 정보도 그렇죠. 내가 해당 사이트를 어떤 사이트를 접속했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흔적 내지는 추적을 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38번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9번. 다음 중 침입 탐지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침입 탐지 기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침입 탐지 시스템 나왔네요. 자, 침입 탐지 시스템이 뭐예요? 파이어월을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파이어월. 자, 이쪽을 한번 지우고 또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침입 탐지 시스템. 시험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2회 동안에 한 번도 시험에 빠진 적이 없는 거죠. 빠질 수도 없죠. 보안 시험에서 침입 탐지 시스템에 빠질 턱이 없죠, 턱이. 39번. 자, 파이어월입니다. 방화벽이라고 그러죠? 방화벽. 자, 이 용어들로 그냥 다 기억하세요. 침입탐지 시스템. 반복하지만, 그죠? 파이어월 또는 방화벽.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런데, 비정상적인 침입 탐지, 오, 침입 탐지 시스템이에요. 오, 너무. 영어 써서 미안해요. 자, 차단 시스템이 파이어월이죠. 침입 탐지 시스템은 뭐? 오, IDS죠. IDS. 쏘리합니다. IDS. Intrusion Detection System. 탐지 시스템이죠. 그래요. 자, 비정상적인 침입 탐지 기법의 종류가 아닌가. 자, 침입 탐지 시스템은 탐지 기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오용 탐지와, 그 다음, 이상 탐지. 비정상 탐지라고 합니다. 이 문제처럼 이상 탐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비정상적인 침입 탐지 기법이 아닌 거라고 그랬죠. 그럼 이상 탐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요? 오용 탐지만 찾으면 되겠네. 이런 문제식이라면 오용 탐지가 세 개 나오고 이상 탐지가 하나 나오고 이런 형식입니다. 늘 그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물어봅니다. 정보보안기사에서는. 자, 전문가 시스템. 얘가 뭐예요? 오용 탐지. 나머지 신경망이라든가 특징 추출, 예측 가능한 패턴 생성 이런 것들은 다 비정상 탐지 또는 이상 탐지의 기법이라는 거.
잘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용탐지와 비정상탐지, 이상탐지. 뭐 추가적으로 요거 설명하면 자 볼까요? 우용탐지는 뭐로? 늘 이론을 설명했지만 얘는 공격 패턴. 공격 패턴을 탐지 DB로 구축하고 있고 이상탐지는 정상 패턴을. 이전 학생이 있을 것 같아. 한 번 더 합니다. 정상 패턴을 DB로 구축하고 이 정상 패턴에 일치하면 정상으로 보고 일치하지 않으면 모두 공격으로 판단한다 이거죠. 마찬가지 공격 패턴을 DB에 구축해놓고 얘와 일치되면 다 공격으로 탐지해내는 겁니다. 이상 우용탐지는 일치하지 않으면 다 정상으로 보는 거고 장단점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꼭. 그래서 침입탐지 시스템을 한번 설명했습니다. 39번의 정답은 1번. 자, 40번. 다음 중 IPsec에서 제공하는 프로토콜과 동작 모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IPsec이 왜 나왔습니다. 우리 IP는 IPv4 같은 경우 보안에 취약하다, 강하다, 취약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IPsec이라는 이 프로토콜 이용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IPsec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40번도. 자 네트워크 보안에서 마지막 문제네요. 아주 중요한 뭐 IPsec. IP 시큐리티입니다. IP 자체 인터넷 프로토콜의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보안을 강화한 버전이다. 자, 보면 제공하는 프로토콜과 동작 모드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연결형 무결성과 자 비연결형 IP는 연결형이에요, 비연결형이에요, 비연결형 그죠? 비연결형. 그다음 데이터 근원 인증을 제공하기 위해 AH를 사용한다. Authentication Header 그죠? 인증 헤더를 사용합니다. 2번 AH는 Authentication 인증 헤더는 단독 사용이 안 되며 상위 계층 프로토콜에 대한 보호 제공을 위한 ESP, Encapsulating Security Payload 프로토콜과 결합되어 사용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잠시 후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다음 3번, 상호 인증, 메시지 인증 코드, 암호화 등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핸드쉐이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죠. 요거? 새로운 핸드쉐이크를? 아니. 그러면 계속해서 3-way 핸드쉐이크를 한다는 거죠? 얘는 TCP가 할 일이죠. 비연결성인 IP가 할, 아, 그렇죠. IP가 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IP는 핸드쉐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4번. 터널화된 IP 패킷들에 적용되는 터널 모드를 지원한다. IPsec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었어요? VPN에서 많이 썼잖아요. 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에서. 그때 VPN에서 가장 공중망을 이용한 사설망을 구축하는 VPN에서 쓰는 그 방식이 뭐였습니까? 터널링이죠. 터널링. 그때 IPsec을 쓴다라는 얘기. 자, 볼까요? 이 40번에서 IPsec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기억할 게 여기 나와 있는 AH. 그죠? 뭐? Authentication Header. Authentication Header.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ESP. Encapsulating Security Payload 자, 여기 좀 지울까요? 자, 우리가 데이터 통신이나 또는 네트워크에서 이 페이로드는 뭐예요? 데이터가 실리는 부분을 페이로드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뭐예요? 자, 인캡슐레이션, 인캡슐레이팅 또는 인캡슐레이션, 인캡슐레이팅 할까요? 얘는 화니까 좀 이렇게 바꿉시다. 인캡슐레이팅, 팅으로. 그다음 마지막으로 IKE가 있습니다. IKE. 자, 인터넷 키 엑스체인지. 이 세 가지, 이 IPsec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Authentication 헤더는 뭐 인증 헤더니까 여기 인증과 관련되겠죠? 핸드쉐이크 또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IPsec에서 자체로서는 여기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인증을 한다고 그래 이제 틀린 건데 자 인증 헤더에서 사용할 수 있죠. 핸드쉐이크로 사용을 합니다. 사용할 수는 있어요.
인증을 할 때는 서로. 그 다음, 인캡슐레이션, 인캡슐레이팅 시큐리티 페이로드에 얘는 뭐야?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자, 얘는 인증과 관련된 겁니다. 얘는 뭐? 암호화 관련이 있어요. 암호화 관련이 있다는 거. 물론 뭐, 인캡슐레이팅 요것도 중요하지만, 암호화. 그럼, IK는 뭐? 이 키. 키 교환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얘는 인증과 관련이 있다. 요걸 잘 기억을 하면서, IP색이 나오면 일단 AH, ESP, IK. 가장 단순하게 나오면, 다음 중에서 IP색 프로토콜과 관련이 없는 걸 하나 찾으라고 나올 수 있어요. 세 개 놓고 다른 걸 집어넣을 수 있어. 그렇게까지 간단하게 나온다면 참 고마운 일이지만, 그런 고마운 일이 벌어지기가 상당히 어렵죠.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라. 40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하십시오. 구분해서. 2차에서 실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쓰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괄호 치고 괄호 놓기 나올 수 있어요. 설명해 놓고 여기처럼. 1, 2, 3, 4. 1, 2, 4 이렇게 설명을 해 놓고. 자, 꼭 기억을 하세요. 일어날 때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 여기까지가 제2과목 네트워크 보안의 20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제3과목 어플리케이션 보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다음 중 FTP 패시브 모드 연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FTP는 일단 액티브 모드와 패시브 모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자, 1번. 파일 리스트 출력 결과나 파일 전송할 때만 관계가 된다. 그렇죠. 패시브 모드일 경우는. 이걸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예요? 데이터 전송할 때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패시브 모드는. 2번. FTP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가 데이터 전송으로 해서 서버에 접속할 포트 넘버를, 그죠?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게 된다. 포트 넘버를. 그죠? 패시브 모드에서는 이 포트 넘버를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3번. 이 경우 포트 넘버는 일반적으로 1에서부터 1023 사이이다. 포트 넘버. 포트 넘버.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이 경우에 포트 넘버는 얼마 사이? 1024 이상의 포트 넘버를 알려주게 됩니다. 패시브 모드에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 4번. FTP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1023 이상의 비사용 중인 포트로부터 서버가 알려준, 그죠, 포트 넘버를 향해 접속을 시도를 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패시브 모드에서는 클라이언트는 어떤 포트를 이용해요? 1024 이상. 1024 이상의 포트를 이용을 한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 FTP가 처음에 서버가 운용 상태는 어떤 모드로 운용을 해요? 액티브 모드로. 액티브 모드로 운용한다는 거. 그럼 액티브 모드와 패시브 모드는 누가 결정해요? 클라이언트가 결정한다는 거. 중요한 건 뭐? 시험에 나왔다는 거. 1회에 나오고 2회에 나오고. 기사 시험에 나오고 산업기사 시험에 나오고.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다음 시험에 또 나옵니다. 또 나와. 자, 42번. 리눅스 시스템에서 파일 및 파일 시스템은 가장 중요하게 보여야 할 자산 중에 하나라 볼 수 있다. 어느 학교에서 공개 자료를 위한 별도의 파티션에 전향되어 있는 공개 FTP 서버를 운영한다고 한다. 아래 내용은 학교 리눅스 FTP 서버에 ETC 밑에 FS택, 그죠? 파일 시스템 탭에 파일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겠다. 파티션의 마운트 옵션, 디폴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리눅스에 대한 그 파일 시스템을 보여주는 거네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그 파일 시스템 탭을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지만, 맨 처음에 디바이스를 나타내주고, 그 다음 파일 시스템 나타내주고, 마운트 될 마운트 포인트를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나온 항목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온 항목이? 지금 42번을 하고 있죠. 나온 항목이 뭐냐? 디폴트 항목입니다. 자, 이 항목은 마운트가 되면서 읽기만 가능할 거냐, 또 쓰기만 가능할 거냐, 그죠? 또 읽기 쓰기가 다 가능할 거냐, 또 뭐 set UID를 설정하면서 할 거냐, 이런 등등등등을
설정해 주는 그런 항목이 디폴트입니다. 디폴트. 자, 요거를 염두에 두고. 뭐,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일 시스템이 부팅을 할 때, 파일 시스템을 체크를 할 거냐, 말 거냐. 또는 체크의 우선순위. 이런 항목들이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etc 디렉토리 밑에. 모든 환경 설정 파일이 리눅스에서는, 그죠? 저장되는 디렉토리가 etc라고 했어요. 여기에 파일 시스템 탭. 파일 시스템 테이블입니다. 탭에 저장이 된다는 거. 자, 기억을 해 주시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선택지 1번. 파일 시스템을 읽기 쓰기 실행 모드로 마운트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읽기 쓰기까지는 하지만 실행 모드까지는 아니라는 거. 그죠? 그런 얘기 없어요. 실행은 알려져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setuid와 setgid 비트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setuid, setgid도 설정해 줄 수가 있다고 그랬죠. 3번. 파일 시스템 상에 캐릭터, 블럭. 자, 캐릭터는 프린팅이라든가 프린터와 관련된 디바이스 쪽에 그런 형식이고, 블럭은 하드디스크라든가, 블록 단위로 저장되죠? 그러니까, 블록 디바이스라는 하드디스크, 디바이스를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시스템이 부팅되거나, 마운트 명령어가 A 옵션과 함께 실행되면,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 거고. 자, 42번의 정답은 1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십시오. 이 파일 시스템 테이블, FSTEP, 이해도 좀 중요합니다. 자, 43번. 다음은, ETC 밑에 메일 밑에 액세스 파일의 내부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스팸 메일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으로 안티 스팸과 관련된 기능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써요. 자, ETC 밑에 메일 밑에 액세스 파일은 뭐 하는 파일입니까? 접근 제어를 하는 파일입니다. 접근 제어.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고 기억해야 될 게. 자, 43번을 또 정리합니다. 자, 43번. ETC 밑에 자, 메일과 되어 있는 거, 메일 디렉토리 있습니다. 여기에 파일이에요. 액세스 파일에 설정을 해줍니다. 중요하죠? 보안. 액세스는 보안과 중요하니까. 근데 실제로 예, 이 디렉토리에서는 우리가 요즘에 진짜 경계해야 돼. 스팸 메일과 또 관련이 상당히 많습니다. 스팸 메일. 지금 뭐 메일 서버에서는 스팸 메일과의 전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팸 메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액세스 파일의 설정 항목이 중요해요. 자, 여기에 신텍스를 보게 되면, 이 포맷을 보면, 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파일을 열면 첫 번째가 여기 IP 주소라든가, 또는 뭐 도메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 설정을 할 겁니다. 첫 번째로 나올 게 뭐가 있냐면, OK입니다. OK. 얘는 모든 메일, 뭐, 수신, 뭐, 송수신 좋습니다. 송수신. 하겠다, 오케이라고 설정하는. 여기에 설정된 IP에 해당 오케이라고 설정을 해놓으면 모든 메일을 송수신을 허락하겠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뭐냐면, 리젝트가 있어요, 리젝트. 릴레이부터 할까요? 자, 릴레이. 여기에 릴레이를 설정하게 되면 이 릴레이는 다른 메일 서버에서 온 그 메일을 다른 메일 서버로 다시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릴레이는. 자, 이 릴레이 기능, 여기에서 우리가 보안에 취약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스팸 메일러들은 만약에 어떤 IP나 도메인에 릴레이가 액세스 파일에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 메일 서버를 이용을 해서 다른 메일 서버로 스팸 메일을 이용하는 이 메일 서버가 스팸 메일러들한테 이용당할 수 있는 소지를 줄 수 있는 옵션이 뭐예요? 릴레이입니다. 릴레이. 그렇죠? 해당 메일 서버를 이용을 해서 다른 메일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옵션이 뭐냐면 릴레이입니다. 릴레이. 그래서 이 스팸 메일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죠? 나왔죠? 2위. 관련된 옵션보다 릴레이. 그럼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릴레이 기능을 주지 않으면 돼요. 해당 IP 안 넣고 얘를 제거하면 되죠. 자, 이게 방법입니다. 해결 방법. 그 다음 또 하나 남아있는 옵션이 두 개가 남아있죠. 자,
디스카드가 있어요. 디스카드. 디스카드. 그리고 리젝트가 있습니다. 자, 리젝트. 네 가지는 꼭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2차에도 나올 수 있어요. 보안이죠? 보안. 자, 디스카드는 뭐냐면 어떤 메일을 여러분들이 전송을 했습니다. 뭐 A라는 포털 사이트에서 전송을 했어요. 전송을 했는데 상대 측에서 받지를 못했어. 또 내가 받을 수가 없어. 받을 수가 없어요. 내 메일 서버가. 그랬을 때 해당되는 사용자가 없다든가 스팸으로 판단하면 그 서버가 그대로 디스카드라는 건 뭐야? 파기시켜버립니다. 그 메일을 그냥 파기시켜버려요. 없애버려요. 지워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리젝트는 달라요. 당연히 얘도 파기시킵니다. 그 메일을. 그런데 하나 디스카드와 차이가 있어요. 간단한 아주 하나. 딸랑 하나. 꼴랑 하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파기도 시키지만 얘는 이 메일을 그죠? 당신이 메일을 잘못 보내서 내가 내 메일 서버에서 당신의 메일을 파기했다, 삭제했다라는 걸 누구한테? 송신자에게 알려줘요. 여러분들 메일 잘못 보내면 메일을 전송이 실패했습니다라는 이런 것들이 전송될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그 메일 서버에서 어떤 리젝트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디스카드와 리젝트의 차이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와요. 이게 선택지로 그냥 선택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 모든 서버의 보안 설정 사항이라든가 메일에서는 뭐 지금 스팸 메일과의 전쟁이니까요. 이런 것들은 괄호에서 설명해놓고 얼마든지 쓰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약간의 차이점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볼 때 자, 보십시오. 선택지 1번 자, 액세스 파일에서 첫 번째 필드는 이메일 어드레스 또는 도메인 네임, IP 등이 올 수 있고 두 번째 필드는 메일에 대한 처리를 결정한다. 자, 얘네들이 지금 메일에 대한 처리 결정을 하는 거죠. 또는 옵션입니다. 옵션. 옵션. 선택적으로 지정해 줄 수 있는 옵션이죠. 자, 기억을 해야 된다. 자, 2번. XSDB는 XS라는 파일로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고 makeman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xs.tr과 x.page라는 이름으로 db가 생성이 되게 된다. 그렇죠. access 파일은 vi 에디터로 열어서 설정만 해서 변경만 해주면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db 파일로 이렇게 해서 makeman이라는 명령을 가지고 뭐 makeman-h 하시함스 주고 그 다음에 소스 파일 그 다음 destination 파일 대상 파일을 설정해서 db 파일로 변경을 시켜줘야만 그리고 메일 대문을 리스타트 시켜줘야만 얘를 읽어가는 겁니다. 자, 3번. XSE의 파일 구조는 텍스트 파일이며, 텍스트 파일이에요. VI 에디터를 열어서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어. 다만, 설정을 해주고 저장한 다음에 MakeMap으로 DB 파일로 변경을 시켜줘야 메일 대문이, 메일 서버가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파일이며, 샌드메일이 인식할 수 있는 DB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 MakeMap이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그렇죠. 여기서 몇 번 설명을 했죠. 그래서 1, 2, 3. 아주 맞는 얘기고 이게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4번 이미 XSDB가 만들어졌다면 다른 메일 정책이 ETC 밑에 메일 밑에 액세스 파일에 추가되더라도 MakeMap을 사용할 수가 없다. 딱 틀렸죠. 그렇죠? DB가 만들어져 있다면 그죠? 사용할 수도 있고 물론 설정에서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파일에 추가되더라도 MakeMap을 사용할 수가 없다. 추가했다면 다시 DB 파일을 만들어주면 되죠. 메이크맵으로 해서 다시 DB 파일을 만들어주면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43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44번. ETC 밑에 sendmail.cf. 자, 여기서 sendmail.cf는 메일 서버의 환경 설정 파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 서버의 환경 설정 파일 정도는 이름은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메일 서버의 환경 설정 파일은 sendmail.cf. 메일 서버 이름이 샌드메일입니다. 파일은 샌드메일의 가장 중요한 설정 파일로 샌드메일은 메일을 보내고 받을 때마다 ETC 밑에 샌드메일.cf 파일을 해석하여 실행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ETC 밑에 샌드메일.cf 파일 설정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했어요. 자, 샌드메일.cf는 샌드메일이 사용하는 메일 서버 환경 설정 파일입니다. 자, 보세요. 설명한 것을 자
선택지부터 볼까요? 1번, 기억이 지정된 릴레이 도메인 파일에는 릴레이를 제한할 호스트 이름을 설정하는 데 사용된다. 그런다고 그랬죠? 릴레이. 여기는 설정 도메인. 자, 릴레이. 도메인을 설정해준다고 그랬죠? 뭐, 기억,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 니은. 2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번 선택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기억에서 지정된 릴레이 도메인 파일에는 릴레이를 제한할 호스트의 이름을 설정하는데 사용을 한다. 메일 밑에 릴레이 도메인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액세스에 릴레이를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죠. 그렇잖아요. 릴레이 도메인은 릴레이를 제한하는 데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 도메인 네임을 담고 있는 것은 제한하는 게 아니라 등록된 도메인으로만 릴레이가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액세스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나도 잠깐 낚였었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낚이지 마십시오. 자, 1번 잘. 자, 릴레이 도메인에는 릴레이를 시킬 도메인들을 등록한다는 거. 등록해놓으면 제한되는 게 아니라 아까 액세스와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 2번. 미은에서는 릴레이를 허용하거나 거부할 특정 IP와 도메인을 설정할 파일이며, 그죠? XSDB. 릴레이 도메인보다 사용이 편리함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 그렇죠. 2번은 맞는 얘기고, 1번이 틀린 얘기입니다. 3번. 디귿에서는 특정 메일 계정으로 들어오는 메일을 다른 메일로 곧바로 보내주는 포워딩 파일을 설정을 한다. .forward라는 거. 꼭 잘 기억을 하십시오. 앞에 점이 붙었다는 거. 숨긴 파일로 되는 거죠. 리눅스에서 숨긴 파일은 .. 자, 아까 그 전에, 그죠? 강의했을 때, 윈도우즈에서의 숨김 파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달러죠. 달러. 숨김 폴더를 얘기했었지만, 숨김 폴더는 달러 뒤에, 그래서 C달러, D달러, 어드민 달러, IPC달러 설명을 드렸었죠. 언뜻 제가 생각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그 다음 4번, 리을에서는 Q 디렉토리에 쌓인 메일이 지정된 시간 안에 전송되지 못할 경우, 메일을 보낸 사람에게 경고 메일을 보내기 위한 설정이다. 그죠? 4시간, 4시간마다 한 번씩 Q의 1이죠. 그죠? 타임아웃점 Q1 경고를 보내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맞는 내용이고, 기억은 뭐다? 릴레이 도메인스에는 등록된 도메인에 제한을 거는 게 아니라 보내주는 거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44번까지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시간이 좀 됐죠?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